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네, 일단 오늘 이렇게 큰 무대에서 최종전 진행하게 됐는데 저희 팀 최초로 이제 결승에 갈 수 있는 기회여서 정말 절실하게 그리고 선수단 다 같이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3-1로 져서 굉장히 좀 아쉽고 네,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좀 여기까지 오면서 플레이오프 기간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또 발전도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T1이나 젠지한테 정규 시즌에 졌던 거에 비해서 좀 경기력도 굉장히 많이 끌어올려서 열심히 달려와준 선수들한테 고생했다는 말 좀 전해주고 싶어요. 네, 오늘 일단 경기 소감이니까 네, 경기 소감은 당연히 너무 아쉽고요. 일단 제일 아쉬움이 많이 큰 것 같고 오늘 경기 끝나고 나서도 좀 이제 이야기하면서도 이길 요인들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더 아쉽고 오늘 경기들 자체 시리즈 자체도 할만했고 앞에 젠지전도 약간 비슷한 양상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둘 다 너무 할만했어가지고 아쉬움이 더 남는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그러면은 오늘 경기로 이번 스프링 스플릿을 마무리하게 되셨는데 스프링 스플릿을 마무리하게 되신 소회와 서머를 앞두고 각오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 저희가 스프링 초기 시작할 때는 좀 다른 팀들한테는 이겼지만 젠지와 T1한테 지면서 사실 분위기도 좀 안 좋았고 어려운 상황에 많이 처했었는데 그래도 스프링 후반부 오면서 그리고 플레이오프 진행하면서 좀 서로 이제 호흡도 맞춰가고 나아지는 모습 보면서 선수들도 좀 그런 과정에서 또 끈끈해진 부분도 있고 마무리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좀 즐거운 부분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. 네. 서머 시즌에서는 저희가 좀 초반부터 정규 시즌부터 좀 단단한 모습 보여드리면서 좀 선두권에서 네, 놀면서 플레이오프 그리고 서머 결승까지 네, 상위권에서 노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일단 앞에 선수 저희 같이 한 선수단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일단 스프링 너무 다 고생 많았다고 말하고 싶고요. 관계자분들이나 저희 하나생명 도와주신 분들 항상 너무 감사했다고 생각하고 항상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플레이오프에서도 이렇게 경쟁력 있는 팀이 된 것 같고 실제로 오늘 지긴 했어도 충분히 저희가 저력이 있는 팀이라고 저희 다 알만한 경기력을 경기였다고 생각해서 선머 때 이 부족했던 부분들 안 나올 생각으로 선머 때 잘 준비하면 더 좋은 성적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럼 이것으로 하나생명 기자회견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뭐 마무리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하셔도 되고 없으시면 이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오늘까지 굉장히 많은 팬분들이 오셔서 응원해 주셨는데 스프링 시즌 함께했던 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선수단 모글리 코치도 저 좀 미디어에 많이 노출이 되면 좋겠는데 굉장히 열심히 해준 거에 비해서 노출이 많이 안 돼서 모글리 코치한테도 굉장히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고 저희 선수단 모두 열심히 좀 부족한 감독 믿고 스프링 마무리까지 해줘서 굉장히 고맙고 그리고 또 항상 든든하게 지원해주는 사무국한테도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일단 스프링 내내 항상 응원해주시는 팬분들한테 3위라는 성적이 얼마나 높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더 높은 성적을 안겨드릴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죄송스럽고요. 대신 항상 이런 저희 팀 항상 응원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높은 곳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진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전하고 싶고 썸머 때도 잘 부탁드린다고 전하고 싶습니다.